여러분, 안녕하세요. 비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저희 샌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샌들. 베어푸트 슈즈, 베어푸트 샌들이라고 하죠. 이런 종류의 샌들은, 흔하지는 않아요. 흔하지는 않은데, 맨발 달리기, 트레일 러닝 하는 분들, 이런 분들 사이에서는 이런 샌들이 되게 유명하고, 쓰는 분들이 많죠. 이런 샌들의 그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은 몸의 수평과 수직을 유지해 줍니다. 뒤축이 없어서 그 수평과 수직을 유지해 줘요. 그리고 발목 관절의 안정을 유지해 줍니다. 발목 관절의 안정을 유지해 줘요. 왜냐면 뒤꿈치가 높은 것들은 뒤꿈치가 좀 닿으면은 우선 그쪽으로 기울게 돼 있죠. 그리고 쿠션 때문에 발목이 자꾸 흔들리게 돼 있어요. 발목이. 그런데 이런 그 밑창이 없는 신발들 이런 신발들은 발목이 땅에 닿는 대로 그대로 반응하게 되죠. 그래서 요거를 본투런 이런 책들에서는 되게 유명한 신발이고 타라후마라족들이 이렇게 밑창이 얇은 신발을 신고 다녀요. 근데 그 타라후마라족들이 신는 신발들은 요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앞에 이렇게 발가락을 끼게 돼 있어서 이렇게 보통 쪼리라고 그러죠. 쪼리. 그런 신발을 신고 다니는데 거기에 착안해서 저희가 만든 것은 글래디에이터형 샌들이죠. 요발 앞에 요런 게 있고 밴드가 있습니다. 요 신발은 우선 발가락이 확확 휘어지도록 이게 밑창이 되게 부드럽습니다. 이렇게 이제 접으면 접혀요. 잡으십시오. 이렇게 접힙니다. 아주 그냥 얇은 종이장 같아요. 그러니까 움직일 때 우선 다른 신발들을 하고 틀리게 이 발가락 부분만도 이렇게 접혀집니다. 밑창이 딱딱한 거. 그러니까 플랫슈즈라고 해서 여자용들 플랫슈즈를 보면 밑창이 딱딱하죠. 이거는 발가락 부분이 완전히 자유롭습니다. 움직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앞에 이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을 커버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와이드 블랙하고 같은 재질이에요. 되게 부드럽습니다. 부드러워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굳이 둔 것은 신발을 신고 걷거나 뛸때이 앞부분으로 모래나 자갈이 오잖아요. 모래나 자갈들이 들어와요. 그래서 요 앞에 토우 박스에 커버를 놓은 덮개를 씌운 것은 이런 모래나 자갈들이 들어오고 다른 이물질이 들어오면서 발가락이 상하는 것을 보호해 준 것이죠. 그래서 이 옆부분에도 옆부분도 그냥 밑창이 아니라 살짝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자갈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모래나 이런 것들이 발 옆으로 들어오는 것도 막아줍니다. 그리고 여기 부분하고 이 부분은 뭘로 돼 있어요? 이 벨크로 테이프로 돼 있습니다. 벨크로 테이프. 벨크로 테이프로 돼 있어 갖고 내 발에 맞게 이 신발을 조정할 수 있죠.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신발이 신고 다녀도 늘 발이 안정감을 유지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요 신발을 신고 걷거나 달리거나 할수 있는 그러한 용도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애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